야, 첫 감사합니다. 번째 개인단식 우승이에요. 정말 오래 걸렸는데 그만큼 오늘 소감도 남다를 것 같습니다. 그 우승 소감 마음껏 얘기해 주세요. 진짜 이래전부터 계속 힘든 게임 계속 했었는데, 그냥 저렇게 지금 아무 생각이 안 들어가지고 좀 떨리기도 하고, 팀 옮기고 좀 잘해야겠다는 좀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, 감독님도 많이 믿어주시고 또 운동 열심히 했던 게또 이렇게 결과로 나오니까 기분이 좀더 좋은 것 같습니다. 네. 혹시 오늘 경기 전에 조재준 선수와 경기 전에 어떤 거에 제일 집중적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또 경기를 했나요? 서로 잘 아는 사이잖아요. 네. 아무래도 게임을 많이 해봤다 보니까 서로의 강점이, 재준이 형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포핸드의 강점이 있는데, 최대한 포핸드 공격 허용하지 말고 제가 먼저 많이 포핸드로 잡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가져가야겠다, 네. 그런 생각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그것이 또 중요했네요. 그러니까요. 그런 싸움이 보였기 때문에 더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. 자, 이제 우승, 첫 우승을 만들었습니다. 강준 선수의 앞으로 목표 한번 듣고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. 지금 개인단식 우승 처음으로 했는데요. 이게 한 번이 끝이 아니고 계속 할수 있는 선수가 되고, 또 개인전뿐만이 아니라 팀 성적도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강준 선수 우승 축하드리고 앞으로 더 많은 우승 기대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축하합니다.